저는 예전에는 제가 복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복이 없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돈 복도 없고. 그건 서방복이 없는 거고. 서방복이 없는 거니까 그것도 서방은 이코로 제복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근데 자기는 미안한 얘기인데 좀 평생 극성 좀 떨어야지만 된다. 아니 극성이요? 너 손 놓고 살면 안 된다는 얘기지. 무슨 일해? 저 집에서 많이 살려고. 그러니까 답답하고 힘들지. 뭐라도 해야 되는 사람. 근데 게으름병은 또 그렇게 많아. 에? 제가요? 응. 니네 아빠 몇 살이냐? 사실은 과거형이 있잖아. 근데 지금 남자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네, 제가 사별을 하고 지금 작년에 만났어요, 우리 아저씨를. 나이가 좀 개비가 날 건데. 네, 8살 차이가. 영띠. 갑진생. 합은 들었어. 합이. 그분은 승씨가 뭐야? 김씨요. 축쟁이는 아니야. 응? 축쟁이는 아닌데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닐 거고. 근데 얼른 보따리 그런 거 잘 안 푼다. 아니 그러니까 보따리 안 푼다는 얘기는 묻어두고 박아놓은 게 있겠지. 에? 응. 진짜요? 응. 그러니까 남 모르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묻어놓은 게 있다는 표현을 쓴 거 보면은 뭔가 있겠지. 무슨 일이에요 그거는? 택시.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우리 아저씨 술을 너무 좋아해. 술 때문에 좀 제가 힘들더라고요. 주사? 주사라고 해야 되나? 제아한테 제아하고 있으면서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좀 독특하신 분이야. 아. 그 취향이나 그런 게 여성에 관한 그런 뭐 이런 성생활 이런 것도 좀 많이 독특할 거예요. 사별은 언제 하신 거예요? 저 31살 됐어요. 아이고. 좋게 안 가셨네? 네. 굉장히 나와 같은 신의 기운이 많다는 거 자기 알아? 제가요? 응. 글쎄요, 저. 또 꿈 많이 꾸지? 딸. 잘 돼요? 가위도 요즘에 안 눌리니? 아니요, 저 그런 거 전혀 안 눌리니. 전혀 없어? 느낌이나 그런 게 제가 자기가 열 달 배 아파서 나왔잖아. 귀신이 귀신보다 저것이 더 무섭거든. 네? 이 말은 뭐냐면 이리 가라고 하면 저건 지금 저리 가 있고 있거든. 그리고 청개구리 청개구리가 아니라 엇박자지 좀 많이 안 맞아. 귀 좀 이렇게 머리 좀 이렇게 해봐. 넌 머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렇게 묶고 다니는 게 더 낫다. 귀에 굉장히 너는 제복이랑 그런 게 귀에 다 붙어 있어. 그건 모르겠어. 귀가 조금은 안 좋잖아요. 왜 꼭 그 작으면 그 제복이. 너는 그래도 키가 커. 귀가 커서 너 잘 사냐? 귀가 작아서 안 좋다고 난 생각. 아 시끄러워. 그게 귀의 모양이 중요한 거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괜히 이게 그 길면은 좋다고? 네. 그 부처님 귀니까 좋다고? 부처님 평생에 혼자였잖아. 저 하긴 이렇게 보지. 그게 저분이 좋은 게 뭐가 있어? 맞아, 돈이 있어 뭐가 있어. 그치? 천인기가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매. 귀가 이렇게 남들한테 보여지게. 이 서두로 다시 가면은 이제 50이잖아. 이제부터 자네는 좀 많이 사연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50년 살았으면 사연들이 있잖아. 근데 50부터 많이 피는 형국이니까. 응, 그리고 뭐라도 좀 해. 정말 뭐라도 해. 그 저기 집에만 있으면 안 되는 바깥 양반 시부적시부적 거리고 좀 해서 건드려서 나 여자기 나름이라며 남자들 좀 해서 자부지간 짱박하는 거 좀 보따리 풀어보라고 해가지고 너는 촉이 참 상당히 좋거든. 사람 보는 센스도 있고. 근데 그런 쪽으로 좀. 그리고 또 얼마나 좋은 게 경매 같은 것도 좀 배워봐. 너 힘들게 어디 가서 오봉 들고 그렇게 일할라 하지 말고 경매 같은 거. 경매는 좋은 게 돈이 그렇게 미천이 많지 않아도 돼. 왜냐면 90%의 대출이 되니까. 경매는 예를 들어서 뭐 반지하다 뭐다 이런 거 하나 뭐 1억대를 보면은 그런 게 유찰되고 이러면 1억 뭐 2억짜리 집들도 유찰 두세 번만 되면은 굉장히 싸지고 반값 정도로 떨어지거든. 제가 그런 데가 많은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너 그거 무슨 일 못하잖아. 악으로 깡으로야 일가견이 있지만 몸뚱아리가 안 쫓아가니까. 몸뚱아리가 안 쫓아가니까. 근데 나름대로 그걸 내가 권해주는 것도 촉이 좋단 말이야, 자기는. 촉이 좋으니까 그런 것좀 공부하고 좀 해봐. 공부하고, 그러니까 공부해라 소리 쟤한테 많이 해고 살았지. 저 별로 애도 공부를 안 아이, 시끄러워. 왜냐면 니네 엄마도 공부는 졸라 못해. 맞아요. 그런 애들이 꼭 새끼들한테 강하게 권한다고. 대리만족하는. 근데 공부는 못하더라도 촉이 좋단 말이야. 그 촉을 10분 해가지고, 그런 거는 뭐 그렇다고 공인중개사 막 이런 거는 계속 끊임없이 공부해가지고, 뭐 1년에 한번 있는 거, 그거는 너는 못해. 머리도 안 되고. 근데 부동산 그 경매 같은 거는 뭐, 조금만 배우면 되니까. 촉이 있으니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아저씨한테 좀 시부적거려서 보따리 풀게 해서 그런 거좀 봐. 50부터 시작이라고 보면 돼. 50부터. 저는 그럼 앞으로 좀 돈, 요즘 사실 너무 좀 힘들더라고. 제가 살면서 요즘에 제일 힘든. 아까 얘기했잖아. 아홉 수전 어렵게 넘겨왔다고. 거기다가 저놈이 삼재잖아, 어찌됐든. 삼재인가요? 얘는 좀 어때요? 사람만 조심해. 사람만. 사람은 누구겠니? 남자겠지. 지금 교제하는 몇 살이야? 지금 교장은 안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건데, 한번 다녀왔어야 되거든. 교장을요? 남자가 안 다니는데. 왜냐하면은 남자 자리가 제일 간단한 게 아니라, 이게 나 이런 말이 좀 적절한지 모르지만 지금 그렇게 필요치도 않아. 뭐 그렇다고 해도 뭐 남자를 뭐 싫어하고 그런 건 아닌데, 때가 아직 아니니까. 결혼 안 한다는데요? 지가?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31살. 31살이요? 남자가 생긴다고요? 그때 가게 될 걸. 절대로 아니지. 아마 네가 아마 죽으면 죽었지 목숨과 같이 여기는 새끼가 하나 툭 생길 거다. 연하로는 꼭 가지 마라. 연하로 가게 되면 네가 힘들어. 저 4차원적인 게 많어. 좀 이상해요, 약간. 너네 혼자 벽 보고도 쟤는 얘기할 수 없어. 얘 혼자 그래, 혼자 노래했어, 혼자 얘기했어, 금방. 그게 왜냐면은 신적인 게좀 강해서 그래. 그래서 여기 뭐 처음에 들어올 때 여기가 우리 법당이 좀 무섭기도 했지만 지금은 아마 편할 거다. 자기네 집안 자체가 신적으로 굉장히 강한 집안이야. 너 젊은 날에 갔으면 너 무당대라고도 하셨을 거예요. 막 그런 소리도 들어봤을 거야. 그 정도로 강해 자네가. 그러니까 콩 심은 데콩 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저렇게 강한 거예요. 얘는 돈이 좀 있을까? 저 금전이 있는지 넌 그냥 지구지순, 현모양처, 서방 잘 만나야 되는 거지. 그 복이 있어. 남편 보고 응, 싶어요? 그 복이 있어. 그러니까 쉽게 머리 묶고 다니란 말이야. 그렇게 이쁘게 보이려고, 얼굴 작게 보이려고 이렇게 머리를 가리지 말고, 새끼야. 가려도 소용없어. 알았어? 그리고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있는 거고. 뭐하니, 넌 직업이? 지금은 아르바이트 하고 애들 가르치는 일이 딱 맞는데 무슨 뭐 전공했어? 애들 가르치는 거야? 나뭐 전공해? 화학? 안 맞는데 화학은 해가지고. 그니까 그 그냥 성적에 밀려서 간 거지? 할게 없어서. 그게 뭐냐면 유아교육과 뭐 이런 거라도 나와서 어린이집 뭐 보육 뭐 그런 교사 그런 거라도 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뭐 학교 선생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 그런 게 니한테 잘 맞지. 아니, 나 저는 과외 같은 거 있으면 좋겠더라고. 영어 같은 거. 그런 것도 과외를 괜찮지. 좋아하니까. 아이들 가르치는 쪽이 정말 니한테 잘 맞아. 그리고 지금 유튜브를 저도 찍고 있어요. 그게 재밌대요. 지금 이렇게 자기한테 맞는 게 있는지 몰랐대. 유튜브라는 게. 다안 맞는데. 그거는 또 관심 가지 하는데. 괜찮지. 괜찮죠. 제가 약간의 은둔형이면서도 쟤는 화려함을 쫓아가는 거니까 그것도 잘 맞지. 잘해봐. 그리고 유튜브 시장이 요즘에 좀 많이 괜찮잖아. 잘해봐.
생일이 언제예요? 1월 3일이요. 양력. 네. 그리고 음력으로는 그럼 수달 11월 22일. 동지달 11월 22일. 그런 거 같은데. 제복은 있어. 그냥 해봐. 괜찮아. 그리고 봄철 되면은 좀 네가 좀 많이 뜰 거다. 네. 내가 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음력으로는 한 3월. 지금 아직까지 경자년이야 지금. 음력으로는. 1월 지금 설날이 돼야지 내년이 되는 거니까. 그러려면 앞으로 한 서너 달? 짧게 해도 서너 달 정도는 괜찮아. 효녀야. 대대 제가 엄마고 네가 딸이야. 네가 더 철부지야. 어쨌든 그래. 얘한테 자문을 구한다니까. 지금의 아저씨하고는 잘 맞아. 근데 잘 맞는데 그분도 한고집을 할 것이고. 에이, 그분은 있어. 생일이 언제? 음력으로 11월 1일, 양력으로 12월 4일. 동지딸 초하루. 아무리 웃겨도 자네가 아무리 웃겨도 웃겠지. 그렇지만 그 양반도 그 내면에 참 슬픔이나 아픔이 많은 사람이야. 아주.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들 하기 나름이라고 많이 칭찬 좀 해드리고. 아, 진짜 그런 거지. 인색하게 하지 말고 돈 안 든잖아. 칭찬. 저도 칭찬해서. 오늘 오늘 힘들었지. 어떤 어땠지. 뭐 이런 거 이런 말 좀 해주고. 인연이니까 만난 거야. 인연이니까 만난 거야. 둘이 그냥 궁합은 우리 아저씨는 어때요? 우리 아저씨 재물복 없죠? 재물복이 있었으면 너 만났겠냐? 그치? 그게 어떻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는 맞아요. 거거든. 근데 참 노후가 좋다, 후반이 좋다는 표현이 자기네 부부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야. 그러니까 너도 그런 거 좀 공부 좀 해봐서 하라는 말이고. 그리고 그분은 직업을 너무 잘 선택하신 게 영마가. 아, 영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택시를 하시는 거예요. 한 곳에 매여 있는 일을 절대로 못 하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도 간이나 이런 건 타고남이 강해. 그러니까 아무리 술을 먹어도 그 다음날 까딱까딱 없어. 맞아. 까딱 없어. 술은 나도 좋아해. 아, 나 술 먹어야지. 그 방에 술 많은 거 봤지? 소주 봤니? 여기도 많지만 거기도 많지. 내가 사온 거 하나도 없어. 우리 신도들이 통이 커서 막 한 박스씩 들고 오는 사람들. 거기 일곱 박스인가 있잖아. 저쪽 방에. 술은 나도 좋아해. 술도 음식이야. 그 얘기 하니. 아니 저는 진짜 술 때문에 힘들어요. 술 안 먹었으면 진짜 불쌍해진 거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술 때문에 제가 힘이 들어가지고. 그 양반은 그 술로 그러니까 그 평소에는 잔잔하다가 네. 그 술이 들어가면 좀 폭력성도 나오고 말도 걸쭉이고 좀 뭐 이런 게 있는데 글쎄 그거는 뭐 그 양반한테 습이 돼 있는 거니까 그거를 뭐 줄이게 할 방법은 없냐. 구타라는 소리도 안 나와. 그런 거는 그냥 안주나 더 좋게 해주고. 왜냐면 안주 졸라리 안 먹을 거니까. 안주 이왕이면 한 점을 먹더라도 좋은 거 한 번은 한 숟가락을 떠먹어도 좋은 거 이왕이면 그렇게 해주고. 니하고도 잘 맞아. 저희 아저씨요? 성격 똑같은 거. 아니 은근 생각을 많이 해. 저는 생각을 많이 해줘. 맞아요. 항상 예상하네. 그게 너도 항상 존중해주고. 너 같은 못된 버릇이 하나가 뭔지 아냐? 저 새끼는 남을 잘 사랑할 줄 모르고 믿을 줄 몰라요. 쟤 그거 있어. 맨날 나보고 엄마 미치지 마. 맨날 그래요. 난 아닌데. 너는 좀 그 물론 네 말이 틀리지는 않을 수 있어. 맞을 수 있는데 세상은 말이다. 상대는 말이다. 네가 먼저 진실한 걸 보여줘야 그쪽에서도 진실이 오는 거지. 그 사람이 너한테 진실을 먼저 구하고 너한테 이르지 않는다는 거. 너부터 먼저 줄 자세를 갖고 줘야 된다는 거지. 아무튼 엄마랑 같이 사는 아저씨 좋은 사람이야. 너도 좋게 크게 생각하니까. 그 새끼가 나중에 서른한테 3년 후에 너 시집갈 때 뭐라도 해줄 거야. 냉장고라도 더블 문 두 개 다른 거 뭐 그거에다 뭐 김치 냉장고라도 해줄 거야. 잘해 시켜라. 그러니까 알았냐? 맞아. 엄청 생각하던데. 많이 생각하던지. 쟤는 아빠 많이 닮았나 보지? 네. 아빠 똑같이 생겼어. 몇 남 애뒀어? 저 1남 아저 2남이에요. 얘 큰애. 남동생 둘이. 몇 살 몇 살? 26, 22. 우리 애들 걔네들도 좀
26은 무슨 일, 뭐해? 지금 걔는 알바예요. 다 우리들. 저 지금 좋은 직장을 다 못 들어가 그냥 알바만 하고 살아요. 26살이 괜찮은데? 쉽디네. 6월 18일생. 음료? 아, 양력이요. 막내가 제일 가엽지? 쟤나 큰애는 괜찮아. 막내가 가엽지. 막내가 나오면서 조실부모 팔자를 갖고 나왔기 때문에 아빠를 잃어버린 이유가 그걸 거예요. 그리고 가만 생각해봐. 막내 나오면서 부부간의 관계도 굉장히 멀어지고 그랬을 거야. 네, 맞아요. 아니, 근데 낳고 아빠가 좀 아팠어요. 막내가 그게 있어. 어떤 아이들은 부부간에 더 굶주리 좋고 또 부부간에 하는 일도 또 경제 이런 게 좋은 애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이렇게 나오면서 그러니까 막내가 어떻게 보면은 가엾은 거지. 막내 자기가 많이 믿음을 갖고 종교를 갖는다면은 막내를 많이 빌어주라고 권해주고 싶어. 관제가 들어와 있는데 군대가? 군대 갔다 왔어요. 벌써? 네, 일찍 보냈어요. 잘했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삼남매잖아. 근데 그게 제일 어린 것이 어떻게 어른으로 보인다. 너가 철이 없다 새끼야. 맞아요. 제일 누나 되는 놈이 어떻게 막내만도 못하네. 아유, 철 좀 나 이씨. 아니 관제가 보인다는 거는 어디 뭐 안전 들어간다는 소리잖아요. 그거. 제때 언제 했어? 10월 달에요. 금년 경자년이잖아. 아직 안 갔잖아. 네. 아직 남았으니까 관제가 남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제대했으니까 됐어. 아... 왜냐면은 아이들 다 착하게 낳았어. 네. 다 애들 다 옳고 바르게 착하게 낳았으니까 괜찮고 큰애한테는 큰아들한테는 이번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아마 뭐 직장이 제대로 된 직장을 아마 얻게 될 거니까 이력서 같은 거 좀 많이 돌려보라고. 꼭 뭐 그 S사, G사 뭐 이런 데만이 다는 아니야. 그래도 내실 튼튼한 회사, 아들 내미 능력 크게 봐줄 회사 있으니까는 저게 직장을 제대로 갖게 될 거야. 그래 게을러가지고 엄청 게을렀는데. 네가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니네 엄마 새끼들 다 똑같다 그러지. 니네 엄마 편에 되게 많이 하는 엄마야. 못된 엄마거든. 근데 너하고는 죽이 잘 맞아. 엄마가. 의지 많이 하고. 얘기했잖아. 여기 네가 딸이냐고. 엄마가 딸이 바뀌었어. 아무튼 꼭 공부 좀 하고 그런 경매 쪽으로 해가지고 인생 50부터라고 그게 딱 자기 얘기야. 이제까지 풍파 사연 많고 눈물도 많고 힘들었잖아. 이게 아마 50부터로 많이 바뀔 거야. 이제까지 막 이렇게 뚝 떨어졌다가 살아보고 또 조금 올라오다 또 더 깊이 떨어지고 근데 이제 50부터는 힘들었어요. 좀 50부터는 이제 서서히 금년보단 내년, 내년보단 내후년 계속 이렇게 좋은 거니까 꼭 31살에 시집 간다. 꼭 가야 돼요, 31살에. 새끼 아직 공유 같은 것이 그냥 딱 나타나서 너만 좋다고 그치. 하는데 네가 안 가나 보자. 씨. 남자 인물 뭐하러 보는지 모르겠어. 그걸 안 봐. 공유 같은 거 생길 거야. 공유 별로냐? 네가 더 좋아? 아니. 도깨비? 아니야, 저는 안 좋아하는데. 저는 인물을 다 안 봐요, 남자 인물을. 인물을 좀 보더라고. 봐야지 이 형이 누구 이 형 봐. 안 보나? 야 찌질이한텐 그래도 시집 안 갈 거 아니야 너 씨. 그치. 아무튼 남자는 천천히 만나. 지금 만나면 너 상처만 줄 거야. 칭찬 잘해주고 지금 남편 뭐 잘해주고. 가엾은 사람이면 그 사람도. 네, 가엾은 사람은 과거가 보니까. 많이 가엾지. 그렇게 만나지는 거야. 서로 부족한 거를 갖다가. 그냥 그분은 그치 남의 새끼 내 새끼로 여기고 사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자네를 만난 거지. 그러니까 우리 신랑도 앞으로는 이제 괜찮은 건가요? 나빠질 게 없어. 그리고 살살 거슬려봐 바보야. 묻힌 거 하나 있어. 아 진짜. 진짜 묻힌 거 아니, 있어. 아니 없어. 아니 진짜 살살 그건 네가 아직 제대로 안 거슬린 거지. 산소 그 땅 아닌가? 그거 아니 저거가 묻힌 거라는 거는 묻혀 있다라는 거는 땅이 분명히 땅이 됐건 뭐가 됐건 있을 거야. 부동산이 있을 거야. 아버님 땅이야.
아버님 것도 어떻게 아들 거지 뭐 그치. 분명히 뭔가 있어. 잘해. 양문도에다 김치냉장고라도 받으려면 시켜. 그런 거라도 해주시라는 거 아니야. 그 양반이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마음은 금쪽이야. 맞아, 좋은 사람. 흠이라면 그 양반 좀 성적 취향이 독특해. 그거 쟤 있는데 살 얘기는 아닌데 뭐 그런 게 좀 정상적으로는 안 보여. 그건 네가 아시겠지 뭐. 또 궁금한 거? 이제 거의 좀 해서 됐네. 아무튼 막내는 좀 많이 당신이 기도 좀 해주고 좀 많이 빌어주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리고 큰애는 금년에 그래도 한 그래도 몇 달간은 해야겠구나. 5, 6월달 되면 뭐 직장 자리가 제대로 들었을 거야. 가만있지 말고 그런 거 사이트 좀 찾아봐서 그런 것도 좀 배워보고. 네. 관심 조금 있긴 있었어. 촉을 갖다가 잘 이용하고 살라. 그 촉이 정말 좋아. 그러니까 육감, 칠감 하는 게 자기는 누가 우리네 같은 그쪽은 우리네 같은 끼가 있어서 그걸 그쪽으로 써먹다 보면 그게 많이 발휘가 될 거예요. 쟤는 정말 은둔형 같으면서도 쟤는 화려함이 좋거든. 네 맞아. 그치? 너는 쟤는 이름 좀 많이 알려지고 그런 형국으로 후반기부터 그렇게 될 거니까 열심히 해봐. 잘 되거든 난 꼭 돈 들고 다시 오고 찾아오고 삼촌 찾아오고 알았지? 건강 관리 잘하고. 그거는 남편분이나 본인이나 똑같아. 왕십리? 네, 왕십리 숲을 땅에도 인사 한번 가야 되는데. 근데 정말 신이 보여 자꾸 자기도. 제가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보면요. 친정 쪽에서 세게 내려왔어. 보면 친가물이라는 소리 많이 하던데 그 이게 선생님들이 보면은 보러 오는 사람들한테 당연히 신가물이고 뭐 신기가 강하다 이런 얘기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신기는 많이 있지만 신가물일 수도 있지. 아니 저 말고 이렇게 보시는 거 유튜브 보면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선생님. 대부분이 자네부터 딸내미부터 그런 기운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로 온 거지 오늘도. 아 그래요. 아무튼 파이팅이다. 감사합니다. 자기도 화이팅. 너무 잘 봤어요. 가자. 감사합니다.